인스타는 자주 들어가는데 사진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산을 타고 나서 동물 구경하러 가야 되는데 동물 구경부터 하고 산을 탔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그때 동물 봤던 기억은 거의 없어졌어요. 제일 마지막에 또 여섯 번째랑 일곱 번째 보니까 아 이때 한 정상 정도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스케줄이 엄청 빡셌거든요. 그때 이제 에너지가 소멸됐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러니까 야구할 때보다 더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야구할 때는 뭐 그냥 운동할 때 딱 하고 쉬면 되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 걸으면서 잠들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좀 위험했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가이드 해주시는 사람이 내가 계속 걸으면서 잠드니까 이렇게 비트비트 거리면서 자기도 웬만하면 여기까지 와서 그만하라고 말 안 하는데 니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충분히 잘한 거다. 근데 저 앞에 보이니까 정상이 다만 다 왔는데 아, 나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끝까지 걸어갔죠, 정신력으로. 그때 이제 정상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처음 울었어요. 내가 우는데 근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근데 우는 티는 안 내려고 가만히 있는데 친구 계속 옆에서 말 걸고 그냥 고개 끄덕이면 대답만 하고 계속 눈물 계속 나오고 있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죠. 야구하면서 눈물 흘리시죠? 20대 후반 때 한번 흘렸던 것 같아요. 너무 안 돼서 그때 한번 흘리고 아, 그때는 이제 내가 안 되니까 좀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좀 흘렸던 거라면 근데 이때는 나도 왜 우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 처음 느껴본 감정이었어요. 갑자기 지나갔던 시간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때 영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정상에서 눈물 흘리는 게 가장 네 그때랑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올라갔을 때 제가 에너지 고갈돼서 잠들었다 했잖아요. 이제 다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때 내려가다가 후배 한 명은 거의 실려 내려갔어요. 그냥 다리를 거의 못 걷는 상태였어요. 끌려가서 두 명에서 원래 가이드 두 명인데 그 후배 한 명은 이제 완전 녹초돼가지고 가이드 두 명이 거기 붙은 거예요. 그리고 제 친구랑 저랑 이제 둘이서 그냥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오방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막 이래서 엄청 위험했죠. 그래서 그 가이드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지금 자기도 지금 진행된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내려가고 친구랑 둘이서 내려가다가 이제 제가 넘어졌거든요 앞으로 그러니까 다리가 힘이 있으면 이렇게 버티면서 넘어지겠는데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에 커다란 바위 있었는데 바위에 머리 부딪히고 그때 이제 아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천천히 진짜 조심히 내려가겠다 이거. 그래서 친구한테 있는 그 에너지 바나 이런 거 좀 챙겨 먹고 내려갔었죠 그렇게. 근데 그 탄자니아 여기 킬리만자로 여기 어떻게 여행 가게 되신 거예요? 우연히 블로그 보다가 어떤 아저씨가 킬리만자로 간 블로그를 올렸는데 그걸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길래 아 저기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있다가 가게 됐죠. 근데 그때도 고민 엄청 많이 했죠. 비행기표 끊었다가 취소했다가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오르면서 내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부르죠 계속. 뭔가 이 가야 된다라는
뭔가 속삭임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저는 이제 이게 야구를 원래 하기 싫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엄청 답답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속으로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얘기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너무 답답하고 뭐 야구 잘하고 못하다나서 그냥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냥 누가 시켜서 한 걸 계속 하고 있는 느낌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다가 시작된 게 여행이었죠. 그러니까 처음 갔다 왔을 때 욕 엄청 먹었어요. 감독 코치님들한테. 그때 이때 당시에는 여행인 문화가 발달됐을 때 아니었거든요. 진짜 모험이었거든요. 이제 우승하면 한번 갈까 말까 하는 게 여행이었는데 그때 개인적으로 갔다 온 거였어요. 다 훈련하고 있는데 혼자 뉴질랜드 여행 갔다고 하니까 이제 보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갔다 왔는데 뭐 이 야구할 생각 없나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때 이제 좀 그런 게 좀 생겼죠. 아 여기서 내가 잘해야 된다. 여기서 내가 잘하면 여행 다니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오히려 좋은 쪽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좀 더 야구에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성적이 또 좋아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욕하시던 코치님들 감독 코치님들 욕하시다가 나중에는 올해는 어디 가노? 막 그런 얘기 하시다가 갑자기 야 부럽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런 좀 생시하고 있었죠 그때. 가고 싶은 데는? 가고 싶은 데는 있죠. 거기 아르헨티나 그것도 지금 계속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피츠로이 산인데 그것도 꼭 가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은 아직 생각이 없어요. 산을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죠. 왜 항상 여행지마다 산을 올라가시나요? 아까 책 보다가 예전에 그런 말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산 그렇게 오르면서 여행 다니면서 느끼는 게 어차피 야구도 잘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여행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그 여정이 힘들거든요. 이것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힘든 게 그러니까 쉬운 게 없다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냥 좋은 의미를 갖던 여행도 고생이고 하고 있는 야구도 고생이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 하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래서 힐링한 적 거의 없어요. 그냥 계속 아씨 여기 왜 왔지 진짜 내가 여기 왜 있지 그런 생각들 하면서 있죠 계속.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내 스스로랑 대화하는 시간이 또 많아지잖아요. 나는 또 이걸 안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갔다 오면 그 이야기들 하게 되니까 또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어릴 때부터 사진에 관심 있으셨어요? 이것도 원래 저 사진 관심 한 개도 없었어요. 원래 친구랑 둘이서 여행 갔을 때도 그 친구가 사진 찍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갔을 때 아 니는 실컷 찍어라 나는 그냥 내 눈으로 담을란다 그런 마음으로 떠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풍경이랑. 그러다가 이제 아 이걸 부모님한테 보여드리겠다는 생각하면서 찍게 되다가 그리고 인스타도 하게 된 게 사진 올리는 것도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어차피 내가 야구하고 있으니까 야구하는 걸 보려고 저를 팔로잉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때는 좀 여행 문화가 그게 아니었으니까 아, 사람들한테 좀 세상은 넓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팔로잉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내 사진을 보고 여행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사진 찍게 된 거죠. 그래서 잘 찍으려고 예쁘게 찍으려고 하기도 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아 이때는 제가 STC 있었는데 자욱이도 STC를 넘어왔었거든요. 재활 한다고. 그러다가 또 오늘 가만히 잘 못 있어서
그래서 뭐 나가서 뭐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다가 원래는 지리산 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자욱이가 어 자기 지리산에 아는 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럼 그쪽으로 가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템플스테이 하게 됐었죠. 스님들 만나고 인사드리고 사찰도 다니고 스님한테 또 좋은 이야기도 듣고 네 책은 거의 매일 읽죠. 자주 어떤 책 좋아해요? 그거는 뭐 계속 바뀌는데 어 뭐 딱 정해진 건 없고 그냥 우연히 딱 눈에 들어오는 걸 읽는 것 같아요. 지금 읽고 있는 책 뭐 물리학 책이랑 물리학? 네 그 기념일 이라고 있던 사진도 있던데 직접 찍으신 거죠? 셀프? 네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이건 제주도에서 찍었어요. 돈 주고 해야 되는데 100만씩 달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찍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제 와이프랑 저랑 뭐 사서 뭐 이거 입고 제주도 투어를 했죠. 그래서 근데 이때 너무 추워가지고 좀 식겁했어요. 그래서 사진은 마음에 들어 하시던가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왜 그렇게 마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한 가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너무 힘들어서 아 힘든 것보다 그 처음 딱 느꼈던 그 기분을 거기서 끝내고 싶어서 근데 뉴질랜드는 한 번 더 가죠. 부모님 모시고 아 그거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뭐 울타리 있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마 앞에 있고 하마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서 있거든요. 찍으면서 이거 엄청 위험할 것 같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도 안 말리나요? 네, 아무도 안 말려요. 그래서 사진 찍고 있다가 뭐 애들 뭐 호기심에 더 가려고 하면 아, 더 가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내가 좀 말리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매년 사고 난다 하더라고요. 하마 공격당해서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안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또 뭐 거기 가서 뭐 돌 던지고 막 이러다가 막 그러겠죠. 또 일이 생기겠죠. 이거 아 이거요. 네 이거 보정을 좀 하긴 했는데 근데 이 보정 안 하는 게 더 예쁘죠 당연히. 그거 실제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씩 했었는데 근데 뒤에서부터는 거의 안 하게 됐어요. 그 사진 작가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보정을 거의 안 하게 됐죠. 저는 그냥 취미를 찍고 있는데 그냥 우연히 만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출 찍으려고 산에 갔는데 그 작가들 이렇게 몇 명 모여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딱 찍었는데 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야 이거 봐보라고 막 봐주셨는데 다 똑같은 사진이었대요. 그래서 작가님 약간 혼란이 왔대요. 지금 자기는 예술을 찍고 싶은데 다 똑같은 사진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이제 남들이 유명하다고 한 곳에 안 간대요. 그냥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은 햇빛이 여기 있으면 그늘이 어떻게 지고 이런 모습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옮겨 가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것도 바뀐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뭐 보정을 해서 예쁘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어떻게 뭘 찍느냐가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때 올리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뭐 그때 이 영상이 신기했거든요. 친구가 보여주길래 야, 요즘 이런 것도 나온다 하면서 입벌리를 하길래 그럼 입벌리니까 난 하트 나오고 아, 요거 하나 딱 있어요. 저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 네이버에 내 이름 치면 나오잖아요. 야구관 사진 내 모습이. 저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았어요, 항상.
그래서 나 야구할 때 모습이 내 모습을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근데 이때 우승은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거라서 또 처음 해본 거기도 하고 또 이때도 운 상태도 안 좋았는데 버티면서 또 힘들게 하게 된 거거든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하게 됐죠. 요거 우승하고 뉴질랜드 갔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처음에는 저도 그러진 않았죠. 그냥 이기면 좋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가라는 생각도 하다가 근데 누가 이기면 누가 또 지는 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 좋으면 반대는 기분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거 왜 이렇게 사람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승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 생각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되는데 혼자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러다가 박살나면 아씨 이러고 있고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그래서 스포츠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스포츠를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공부하고 이해하고 나서부터 좀 접근한 게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하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약간 좀 모순이라고 생각 들었죠. 일단 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죠. 그게 스포츠라는 거예요. 다 좋았는데 그래도 저는 그때 처음 느꼈던 뭐 뉴질랜드에 맛이 추천하죠. 남성. 아니 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보시고 판단하시고 뭐 알아서 하시겠죠. 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